저 편으로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천국 인도를 가다 불자들에게 인도는 이제 어떤 나라인가? 뭐 겨울철이 되면은 한국 불자들은 인도 성지 순례를 이제 합니다. 뭐 한국 불자들만이 아니고 세계의 불자들은 인도 불교 유적지를 방문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다지게 되죠. 또 한국의 스님들도 인도를 찾지만 그 불교 전통과 모습이 너무 달라서 때로는 혼란을 뭐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배타적인 분들은 이제 한국 불교 독자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죠.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해버리면 공존이란 없습니다. 종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제 불편한 사회와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싫어도 다른 종교를 이해해야 하고 더불어서 공존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종교관에도 일어날지인데 같은 불교권에서 불교의 다른 전통과 역사를 도외시하면서 불교란 종교의 동질성을 나타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인도는 다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힌두교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무슬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라든지 불교, 자이나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있는 나라입니다. 불교는 한때 인도 대륙의 이제 국교였죠. 지금은 힌두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종교에 관한 불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힌두교나 이슬람교를 외면한 인도 종교를 이제 논할 수 없습니다. 인도 불교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인도의 많은 종교들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나 종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자신의 주관적인 선입견으로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다른 나라를 보면 이제 사람이 편협하고 그릇이 좀 작은 국민을 가진 사람이 이제 되죠. 학문적인 태도가 아니더라도 겸허한 자세로 타 문화, 종교 등 모든 것을 이제 공부한다는 자세로 배우면서 남의 나라를 이제 여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공화국은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인도 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그마자죠. 버그마자 아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되네. 아는 이제 서비라고 있어. 서비. 컨티넨트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대륙은 대륙인데 대륙 유라시아랄지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저기 아프리카 그런 대륙보다도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륙적인 그런 아주 좀 그런 게 있죠. 버금간 대륙이다. 인도 대륙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면적은 세계에서 7번째로 높고 인구는 약 한 13억 6천만, 거의 한 번 14억 됐다고 그래요.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중국을 초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고 또 네팔, 부탄, 서쪽으로는 파키스탄, 동쪽으로는 이제 미얀마, 방글라데시, 남동쪽으로는 이제 벵골만, 남서쪽으로는 아라비아예요. 남쪽으로는 인도양과 이제 맞닿아 있고 스리랑카, 몰디브가 있으며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해상 경계는 태국, 인도네시아와 접해 있습니다. 수도는 이제 뉴델리이고 뉴델리, 주요 도시로는 이제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코카타 등이 있습니다. 고대 인더스 문명의 이제 발상지이자 역사적인 무용도였으며 거대한 제국이 있었던 인도와 대륙은 오랫동안 그 지정학적 지위와 경제 문화적 가치를 이제 인정받아왔습니다. 인도는 네 개의 중요한 종교, 이제 힌두교, 힌두이즘, 불교, 부디즘, 자이나, 자이나교, 제이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크교의 발상지입니다. 또한 기원 후 천년 동안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 인도에 영향을 미쳐 현재 인도의 다양한 종교 문화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18세기 초부터 서서히 그 영국 동인도 회사의 관리하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이제 19세기 중반 영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고 브리티시 인디아라고 했죠. 영국 인도 깐디에 의해 주도된 비폭력주의 독립운동 이후인 1947년 독립하게 됩니다. 인도는 이제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 총 생산이 세계에서 세 번째는 없습니다. 2011년 기준 세계은행이 발표한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400불, 아마 지금 더 올랐겠죠. 10년이 지났으니까. 저소득 국가입니다. 1991년 인도는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고 현재 신흥공업국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고 그러나 최근 계속해서 이제 빈곤, 문맹, 불어간 이제 공중 보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보유국이자 지역 강국인 인도는 세계에서 상비군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이고 군비 지출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높습니다. 인도는 연방제 공화국이며 29개의 주와 7개의 연방제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인도는 세계 무역기구,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브릭스로 이제 그 가입되어 있고 네, 가입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은 2002년 상호 무역과 협력 조약을 했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브릭스의 5번째 정규 회원이 되기 전까지는 브릭스로 통칭했습니다. 그 다음에 G20에 이제 가입되어 있고 영국 연방은 영국 본국과 함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옛날 영국의 식민지였던 52개의 국가로 구성된 이제 국제기구인데 뭐 이런 이제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도 이제 하고 이런 이제 사진은 제가 그 인도를 방문해서 이제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인도는 다양한 이제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아마 16개인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어가 공용어고 힌디어가 이제 그거죠. 이 밖에도 뭐 지역에 따라서 방언이라 할까 이런 게 뭐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아주 옛날에는 뭐 수천 개라고 그랬다고 하죠. 그렇게 그 인도를 실제 가보면은 나라는 인도지만은 여러 그 나라를
나라를 합쳐놓은 것처럼 유럽처럼 그런 그 느낌 같거든. 그리고 이 옆에 주하고 말도 안 통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처럼 같은 인도지만 인도 사람들 자체도 자신들도 그렇게 느낀다고 그러더라.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사는 다문화 사회로 종교 사상과 인도 그 영화, 인도 요리 등의 문화가 이제 발전해 있고 이상한 인도를 대체로 이제 소개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인도 종교와 불교를 그 단련하기 위해서는 역사, 지리, 정치, 인구, 민족, 언어, 교육,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이제 탐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인도 종교와 불교에 대해서 통찰하는데 미만 이해가 되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이상의 이제 키워드를 마음에 두고 간간히 언급하면서 인도 종교와 불교를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에 처음 발을 디딘 지가 한 뭐 40여 년이 넘었죠. 그동안 한 50여 차례는 인도를 가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최장 머물렀던 기간이 이제 6개월이고 그리고 보통 뭐 일주일 뭐 2주일 또는 한 달간 머물면서 인도에서 이제 열린 불교 행사나 성지 순례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6개월간 머물 때는 이제 그때는 제가 수행자의 신분으로 태국에서 비구가 돼가지고 스리랑카를 거쳐서 인도에 가서 수행자 신분으로 그때는 이제 한 6개월간 인도에서 이제 고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첫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